Ну, точно, когда сам Нинчесе. Больше я не была. 고향인 이곳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기가 어려워 떠난 지 1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고려인 3세 릴리아 씨. 그녀의 오빠 역시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가난한 형편에 아버지를 자주 찾아뵐 수 없어 죄스럽긴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 보이자 그 죄스러움과 함께 그리움이 섞여 올라온다. 오늘 온우이가 이렇게 아버지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유언가도 같았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다. 임종하는 순간까지 고향 연해주를 그리워했던 아버지. 살아생전 이뤄드리지 못해 자식들의 가슴에 절절히 남아있던 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고향 한번 가보는 것이었다. 고난의 고려인 역사 속에 모질었던 삶을 끝내는 순간 아버지의 영혼은 이미 강제로 쫓겨나야 했던 고향 연해주를 떠돌고 있었다. 이제 그 간절했던 아버지의 마음과 혼을 고향으로 모셔가고자 한다. 70년 동안 마음에만 아프게 담아두었던 고향. 이제 비로소 그 귀향길에 오른다. 릴리아 씨의 오빠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제야 릴리아 씨가 아버지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 이곳에 잠든 아버지를 다시 못 뵈게 될지 몰라서다. 릴리아 씨 가족이 아버지의 고향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이다. Вот она мне тоже говорит, поехали. Сейчас выходит нас шестеро семьи. Брат, ну еще две сестренки в Москве. Лиля, если туда поедет, и Рита, одна сестренка там, которая вот, куда вы едете.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 형제들. 그래도 릴리아 동생만은 이웃나라 키르기스스탄에 살고 있어 마음으로나마 가까이 느끼고 있었는데. Конечно, грустно. Че, какой может быть разговор? когда родители умер, я буду к вам ездить, как будто к вам и к папе, к тебе и к брату. 가끔이라도 오겠노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려운 살림에 서로 오가는 일은 쉽지 않기에 오누이는 자꾸 목이 메어온다. 일력하려고 생기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는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온우의 안타까운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70년 만에 귀향길이 시작됐다. 아버지는 고향 연해주에서 쫓겨나 매서운 시베리아 바람 속을 40일간 달렸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던 이 길이다. 70년 면벽의 세월에 갇혀 그저 그리워만 했던 고향길. 이제 자식의 품에 안겨 빌어서 가보는 길이다. 그러나 한줌 흙이 되고 나서야 잃어버는 아버지의 소원. 릴리아 씨가 바라보는 창밖이 눈물로 흔들린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고향길을 떠돌고 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에도 비가 내렸다. И вот даже как, ну, почему-то всегда говорят, что когда хороший человек умирает, природа плачет. Он умер в апреле, когда все цвело. Он так любил природу. Все везде красиво было. А в день его похорон было так холодно, шел такой сильный дождь. Вместе со снегом для Узбекистана в это время года, для 10 апреля, это была редкость. Возможно, и сейчас мы едем. И дождь идет именно поэтому. 아버지가 평생을 한처럼 묻어두었던 이 고향 땅.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 연해주는 자식들에게도 꼭 닿아야 하는 그리움으로 간직되고 있었다. 연해주, 그 옛날 발해가 230여 년 동안 존재했던 한국의 고토이며 고려인 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1863년 한반도 북녘에 기근이 돌고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들 13가구가 이곳 연해주 포시에트 지역으로 최초 이주해 온다. 이후 일제치하 식민 생활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민이 급증한다. 이들은 벼농사를 시작하고 정착의 삶을 일고 간다. 이때 이들 스스로가 우리는 고려 사람이란 뜻의 꼴의 사람이라고 부른 데서 까레이스키란 이름이 생겨난다. 이렇게 20여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려인 사회를 정착시켜 갈 즈음. 1937년 스탈린은 한인들을 연해주에서 몰아내라는 명령을 내린다. 당시 연해주 정복을 노린 일본이 생김새가 비슷한 고려인들을 첩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70여 년간을 꾸준히 일궈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20여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 전원은 고향 연해주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된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열차에 실려 끌려갔다. 짐승을 실는 더럽고 유리창도 없는 추운 열차 안에서 먹고 자는 모든 일을 해결해야 했고 고통은 혹독했다. 그렇게 비극의 수송길을 달리는 40일 동안 어린이의 60%가 사망했고 비인간적인 곤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열차 안에서 미치거나 자살하기도 했다. 그래도 나의 그 바구니, 조그만 바구니, 짐승계를 실는 바구니 사람 30명씩, 30명씩, 그러니까 한 세 집시고 세우지. 깼네, 무슨 가면 거기서 끓여 먹지, 거기서 자지, 거기서 또 원래들 보지, 그저 구범벽이지, 무슨. 깨끗나나, 막 사람들 앓게 됐지, 무슨. 안 있거든, 오다가 죽는 사람은 거기다 내때려. 바깥에다 내때려.
그래, 올 때 어떤 사람들 그랬어. 울려도 살기 못한다고. 죽을 때로 가져간다. 거기다 페루둔 데다 그렇게 썼어요. 그 도구면다가. 아, 난 오늘 난 날부터 늙은 노인이 죽는 것까지 다 싫어라. 그래서 다 싫었지. 어디 여기가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 제일 큰 산스는 이거라서 돌려요. 이겨서 많이 실어내갔어요. 여기서 야 총을 쌍 밀어서 그래서 실어서 그 떠버리냐고 다 실어 떠버리냐 그럼 기침새를 싣고 댕긴데다 날맞이 석 달 동안 기차들이 나가고 나가고 나갔지. 그다음에 노바시비르스크로 돌아서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들어갔지. 그래도 가다가 바이칼인데 가서 오마이난도 기차에서 거기도 가다서 서면 조금 말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내려. 그럼 기차는 떠나가 문 툭 타고 떠나가. 그러다 난 내가 거기 그 나폴기 떨어졌지. 그게 짙었지. 그래서 혼자 잘하신 거예요 그럼? 네, 지었어. 아버지 역시 아파했던 그 기억들이 이제 이 기차와 함께 멈춰졌으면 좋겠다. 언니의 가족이 아버지와 릴리아 씨의 귀향을 마중 나왔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언니를 본 게 마지막이니 8년 만에 상봉이다. 날이 밝는 대로 언니 가족을 따라 아버지가 살던 마을을 찾아 나섰다. 이제 얼마 후면 릴리아 씨 가족도 살게 될 아버지의 고향 땅이다. 언니 가족도 이곳 연해주로 와서 정착의 길을 찾고 있는데 오자마자 아버지의 고향 마을을 수소문해 두었다. Мы первым долгом сюда как переехали в 99 году переехали. И первым долгом начали искать. Ну, потому что все корни отсюда всё равно. Диком Абуди Вегас и Приморье Абуди Сан Коди. И это чактер, вот кого сактасан иру, кого аджагу сэр. Конгпу хаго иссэйо. Моду аджагу. 늘 고향을 그리던 아버지는 자손들에게 고향 땅의 풍경을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인지 마치 본 듯한 풍경이다. 아버지는 넓은 들판과 꽃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딸의 이름도 백합꽃을 뜻하는 릴리아로 지어주셨다. 아버지는 이 땅을 뛰어다니며 유년의 시절을 보냈을 터이다. папа по этой земле ходил, Рит. 임종의 순간까지 사무처하던 고향. 그 70년 만의 귀향이 이렇게 흙으로만 이루어지다니. 가족들이 풀들을 정리하고 맨 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버지의 흙이 이 땅에서 좀 더 가깝게 숨 쉴 수 있었으면 해서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흙이 이 땅에 덮인다. 그토록 고향을 그리워하셨던 아버지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 고향인 중앙아시아로 떠나야 했던 이들 자매는 이제 아버지의 이 땅을 고향으로 여기며 살 것이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엔 릴리아 씨 자매처럼 고향이라 여겼던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고려인들이 많다. 강제 이주되어 온 세대가 이 나라에 가장 많은 뿌리를 내렸고 그중 대다수가 고급 인력으로 활동하며 고려인 사회를 꽃피우고 있었다. 그러던 1991년 민족 간의 갈등이 터져나오며 소련이 붕괴되고 중앙아시아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탄생한다. 그러나 이로써 정착의 삶을 살고 있던 고려인들은 또다시 등을 떠밀려야 했다. 그것은 언어 문제부터 시작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후 가장 먼저 실시한 정책은 공식 언어를 기존에 사용하던 러시아어 대신 우즈베키스탄어로 바꾼 것이다. 이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만 공공기관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직장의 업무부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까지 모든 일상에서 우즈베키스탄어를 모르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러시아어를 써왔던 고려인들은 하루아침에 해직이나 좌천을 당하는 일이 많아졌다. Да, я знаю, что раньше корейцы они занимали такие высокие посты. Н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я точно вот 100%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но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да, после разва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когда Узбекистан стал суверенитетом, мне кажется, в основном как? На посты, я думаю, что они ставили своих люд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языком стал узбекский язык, 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кто не знал узбекский, их заставляли после работы учить язык. Или если ты не желал учить, то есть ты должен был знать узбекский язык. Если ты не знаешь этот язык, то есть тебя увольняли с работы. Ну вот, вот такое вот. 이로써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등 주로 전문직에 종사했던 많은 고려인들이 전문직에서 밀려나 단순 노동자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인들은 다른 일이 없지. 다른 일이 없어서 고려인 민우리 이거 하고 딸이 가지 이거 다. 살기 어려우니 여기서 떠나간다. 이거 천안매도 여기서 천안매기 우리 그런 그 사람 그 아스피란토로 그 사람 피하고 사람 대학에서 교원질을 하던 사람인데 여기서 같이 일하자 하니 나위를 한단 말이에요. 여자글로 밀어냈다고 조차그로 밀어냈다고 아주 조차 있게 항상 하니 이 사람이 이럴 바하고서 난 간다고 그래 시키는 대륙 유세해서 우스리스크 나갔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 고려인 분들이 우즈벡을 많이 떠나갈 것 같으세요? 떠나갈 게 아니라 고려 사람들이라 없어지죠. 가장 많은 고려인이 살고 있었던 이곳 우즈베키스탄에서 민족주의 차별을 견디지 못한 많은 고려인들이 떠났고 남아있는 이들도 여건만 된다면 이곳에서 떠나기를 대부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막지? 아무리 현실이 힘들지만 고려인으로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열어갈 미래가 없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여기 있기에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너 갈망은 없어. 나 이제 이 산에 아버지는 저쪽 산에 있고 엄마는 마마는 이 산에 있고. 그럼 그래서 더 못 가시겠네. 근데 말했다고 네 이슈 네 하치제가 다 그런 일. 네, 네 또 나는 어제 이거
나쿠 자라 미저리 그르거치 일했지 살다 미목인 게 있지. 그러다 나 늙어서 어디로 가자 해도 너 가마면 없어.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는 이 나라를 떠나가고 노인들만이 고려인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심의원 할아버지. 대부분의 노인이 그렇듯 자식들은 살 길을 찾아 보냈지만 그는 떠나지 못했다. 저는 3년이지. 3년 동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 있는 게 이제 드문드문 전화를 보내지 내인들은 아버지인들은 내인들은 그 한국에서 내인데 전화 치요. 나 어떤가 이렇게 아무튼 올 생각이 별로 없고 그 가면 일하는데 이름 넘어에 이렇게 이름 넘어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이 담긴 이곳을 떠날 수 없어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그저 사진으로만 삭히고 있다. 아들이지. 야, 이 우리 아들 큰 아들이. 큰 아들이 이런 얘기 난 좋아 아니야. 잠깐. 좋아. 난 좋아. 걔 속이 좋잖냐. 속이 좋잖냐. 그런 일도 많았어. 걔 저는 시대가 이래 들어오더니 이러다 나 어젠데 삶아에 살고 전 80살 남았던 80살 이제 아들이나 잘 보내고 그런 거 다른 좋은 세상 별로 없었죠. 이제는 좋은 세상 일할 때에는 이게 시장 이게 미식이야 이게 자 이거는 여기다 가서 꽂을 싹 도채놓고 여기 심은 거가 새 심은 싹 여기다 붙이면 이래 이게 좋았대서 그 우리 일함에 우리 일함에 그 돈을 가지고서리 이게 싹 지는 게지. 이들 세대는 구소련의 집단 농장인 콜호즈를 고려인의 중심 무대로 만들었다. 콜호즈를 생산 집단만이 아닌 일상생활과 교육, 문화 등을 나누는 생활 공동체로 발전시키며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시대를 열어갔다. 강제 이주로 버려진 이곳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땀과 눈물의 산물들이었다. 1937년 10월 9일, 혹독한 40일을 달리던 비극의 강제 이주 수송 열차가 우슈토베역에 멈췄다. 고려인들이 짐짝처럼 버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몸 누일 집 한 채 없는 벌판. 그러나 한 때문이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일단 맨손으로 땅을 파 토구를 만들었다. 이거 기존에 이렇게 땅굴을 이렇게 땅굴을 파고 이렇게 그 다음에 땅굴을 판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난굴로 위에다 짓다 굴막을 그러고서 그러고서는 문을 여기로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여기다 다 파고서 여기 이렇게 문으로 들어갔어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 겨울엔 얼마나 혹독한 추위에 시달렸을까. 땅굴 속에서 간신히 거센 바람만은 피했지만 바닥은 얼어붙은 맨땅이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불어닥친 전염병으로 1,000명당 42명이 죽어나갔다. 물도 좋지 못해 어린 아이들과 나 먹은 노인들이 많이 상생했습니다. 그래야 그이들이 상생한 일을 게다 이거 이 산을 여기 게다 이렇게 싹 모셨습니다. 이거 이 산을 여기 돌아가면서. 그 비참함, 억울하고 혹독한 인고의 시간들, 그때 몸서리치는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자고. 맨손으로 토구를 짓고 여기서 이겨냈노라고 고려인들은 비석에 글을 새겨 이곳에 세워두었다.
강제 이주 열차에 실려 연해주에서 쫓겨난 17여만 명의 고려인들은 이곳 우슈토베를 포함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버려져 모진 시간들을 살아내야 했다. 이 자리에 이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싹 깔 뿌린데 전체를 깔이 이뚝한 이렇게 뚝한 깔들이 있었어요. 하늘 올려봐도 배우지 그런 깔입니다. 밑에는 물이고 이런 거 이거 싹 말려와서 이거 사적 도랑을 빼 말려와서 별도를 빼서 말려와서 이 농세텀 만들고. 고려인들은 다시 일어섰다. 늪지대를 말려 농기구 하나 없이 맨손으로 땅을 일구고 그 허허벌판에 벼를 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뺏긴 채 급히 쫓겨왔던 추방의 시간에서도 겹시마는 몰래 숨겨왔다고 한다. 고려 사람들 하도 노력을 잘 하길래 해서 그해 지나서 그해 여름부터 봄부터 나가서 비밭에 나가서 벼를 심으게 되었지 무슨. 배를 심어서 그 다음에 살랑살랑 처지에서 잘 살게 됐어.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을 주요 쌀농사 지역으로 변화시켰다. 고려인 집단촌인 김병화 코로즈는 소련 최대의 농장이었다. 김병화는 영웅의 훈장을 두 번이나 받았고 이 코로즈는 소련 전체의 모범 농장으로 세계에 알려져 각국의 귀빈들이 한두 번쯤 방문했던 명소였다. 이렇게 해서 고려인은 농사의 귀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고려인 특유의 교육열로 많은 인재가 배출되면서 우수한 민족 고려인이라는 정평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의 소용돌이는 그 노력과 영예의 세월을 무너뜨렸다. 독립국가들의 자민족 우선주의 정책 아래 살길을 찾지 못한 고려인들이 떠나면서 집단촌들은 허물어져 갔다. 이거 도로시카나 싹 우리 쳤습니다. 내 나들이 내 워드라스. 이게 단차발리 플라샤드가고 이게 빌리아르칸이 저것도 샤시키 샤흐마트 노고 이런 마다 있는 거 초등기는 마다 있는 거는 이렇게 나스톨네 테니스도 노고 막 이게 그렇게 다 좋았단 말이야. 여기 그래. 이거 지미스리 사람들이 아들 많았지. 처음에 이렇게 있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 그룹마다 싹 있지. 그래서 이거 어제 소위 국가 마사지였단 말이야. 우즈베키스탄 나라가 다 해체지미스리 이것도 아들도 전 싹다 일이 없지. вон там находился кинопроектор. Кинопроектор. Оттуда здесь висело вот это полотно белое. Здесь вот демонстрировался фильм. 지금은 폐허가 돼 버린 이 영화관을 비롯해 야외 극장, 종합 운동장, 댄스홀까지 집단촌에 마련한 것을 보면 수준 높은 고려인 문화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예는 이제 빛바랜 앨범 속에나 묻어두어야 하는 아픈 추억이 돼버렸다.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이거 다 이런 봄 가슴 아프다 말이야. 심지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흘려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산으로 가면 눈물 내려오고 이거 다 이거 봄은 그래도 눈물 내려오고. 그래서 슬픔만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요. 그때는 저 좋지. 우리 땀 흘려 버릇 농지 싹 없어지. 그게 좋겠어. 청춘을 바쳐 땀 흘려 읽어놓은 영예는 이제 폐허가 돼버렸고 이 터전의 주인공이었던 고려인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고려인의 미래는 닫혀져 있기에. 그렇게 모두 떠나가도 오늘도 고려인의 향기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평생이 담긴 이 또 하나의 고향을 두고 다른 곳을 향한 망향가는 불
부르지 못할 것이다. 백이별은 얼번데레 가을 가는 길이 하도 바빠 오방 울다 활란 전라 새벽 안개를 끼치더라 왈랑절랑 소를 몰아 뒷다리를 건너서니 하늘에 비둘기 때 춤을 추네 춤을 추네 역부입니다 이제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고산의 나라 키르기스스탄 아름다운 대자연과 만년설이 휘감고 있는 이 유목민의 나라엔 고려인 2만여 명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 주로 강제이주 세대의 노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까라발타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한국의 한 의료봉사팀. 이들이 이곳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것은 올해로 네 번째. 어머님 이제 바로 주로 강제 이주 세대 고려인을 위해 의료 봉사를 해 주고 있다. 부부랑 사실 할아버지랑 사실 지금 제도실 거예요. 네, 이제 또 제도실. 할아버지가 아프시. 상생 세사 끝났어요. 외로우시겠네. 아직 누가 끝났나요? 나 아직 누가. 아니 그럼 자제분들은? 아, 워스나비일단 도체 이제. 예수께 나는 러시. 아, 러시아로 다. 러시아. 예. 그러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 하면 안 아프시죠? 봉사팀에 무료 진료를 받으러 오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식들을 타지로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었다. 건강은 다른데 특별히 다른데 많이 아프시고 그러시는 데는 없고? 아, 아픈 데는 많았어. 많아요? 그냥 조금 참소. 참아요? 돌볼 사람 없는 독거 노인들의 건강은 좋지 않다. 그래도 혼자 꾸려가는 가난한 형편에 치료받을 기회는 거의 없기에 무료 진료에 많은 노인들이 모여들었다. Когда вы последний раз у стоматолога были? Я никогда не ходила. Вы не ходили к стоматологу? Я пошла. Я пошла. 불그랑 떠였어서 이게 약간 참소. 이곳 키르기스탄은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덜한 편이지만 젊은 고려인들이 떠나는 이유는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이다. 인구 88% 이상이 하루 4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연명하는 최빈국 중에 하나인 나라. 때문에 더 나은 미래와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는 고려인의 특성상 젊은이들은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의지할 건 늙어가는 서로의 처지다. 아, 조금만 더 할게요. 조그만 게 막 그 조그만 그 네. 37년도에 일로 오셨대. 같이 그분이 같이 젊었을 때 수다 뿌리시려다. 네, 같이. 할머니 두 살이고 다섯 살 때. 삶의 시작부터 고단했던 강제 이주 세대의 운명. 이제는 외롭게 그 끝자락을 준비하고 있다. 할머니는 그러면 이 동생 없으면 어떻게 밥 먹어요? 또 미식에게 동생 와서 이게 밥 먹죠. 어? 죽지 못해. 죽기는 뭘 죽어요. 건강하게 사셔야지. 이렇듯 봉사팀이 고려인 독거 노인들을 진료하다 보면 힘겨운 현실에 있는 강제 이주 세대의 운명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그 할머니가 살고 계시거든요. 고려인 치과 대학생이 봉사팀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할머니를 방문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김분단 할머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몸이 불편하셔서 저기까지 치료를 못 오신다길래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할머니? 심장, 숨을 못 쉬어, 심장. 숨을 못 쉬어. 이 간이 꼬리라. 간도 많이 안 좋으시다고요? 다블링이 찍으다가 다블링이 뽑아. 지금 혈압도 있으셔가지고. 있고. 그럼 누가 좀 돌봐주셔야 될 건데, 할머니를. 예? 할머니를 좀 누가 돌봐줘야 될 건데. 또 넣어준 우하지 왔다 봤어. 그러나 보살펴줄 가족은 없고 오히려 성한 곳이 없는 할머니의 몸으로 보살펴줘야 하는 아픈 손자. 올해로 22살이 되는 청년이지만 흔히 간질이라 불리는 병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데다가 지적 수준이 떨어져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청년의 부모는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죽음으로 혹은 살 길을 찾아 할머니를 떠났다. 작은 아들은 돈 벌러 간다고 카자흐스탄으로 가서는 연락도 없는 세월이 9년이다. 때문에 그나마 할머니에게 남아있는 기운의 전부는 이 안쓰러운 손자에게 쏟는다. 골이 아프야. 이쪽. 일주도 아프야. 이쪽. 아침마다. 여기도 안 나다 하루씩 돌아오지. 집에 마마 아니에도 바바 아니에도 집에 그래피 돌아오. 없어요 저기 제니 잡으지. 나. 야 보통. 아. 아스타비야 보고 나 보여도. 할머니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의 전부인 손자. 하지만 할머니에겐 그나마 먹는 일조차 쉽지 않다. 아 해보세요. 아 이에만 뿌리가 좀 남아 있으시고.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할머니의 이는 형태 없는 뿌리만 남아 있었다. 그러시네요. 음식을 어떻게 드셔요? 밥을 어떻게 먹어? 쉽지 않고 그저 입에서 이래 마취라다 농구지 굴렀다 했다. 씹지 못하고 굴렀다 했다. 안 씹고 그냥 넘기신다? 예, 씹지 못. 소화가 안 될 건데 소화가. 소화가. 뒤질러 비리 발리는? 어떻게 몰라. 가다 굴렀다 이제 콜이 사그러봐 했다. 나사도 가다 다친이 뒤져. 토도하신다고요? 토하시고 씹지를 못하셔서 넘기시고 씹지 못해 토하면서 밥을 넘겨야 하는 할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봉사팀은 틀니를 만들어 드리기로 했다. 자, 할머니 아 하세요. 아래 하게. 아래는 아까보다 조금 더 힘들어요. 예. 성취하는 이로 그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기에 간단한 진료도 할머니에겐 힘겹다. 손자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마음을 손자는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홀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집 떠난 자식은 알고 있을까? 네가 말이지, 야 딱 그 보고 말이지. 순 호수 아직 늘어서 호차비 나다 입어 미쳤지. 응. 강제 이주 70년의 모질었던 세월. 그러나 여전히 떠도는 운명 속에 있는 자식들을 향한 이들의 기도는 끝이 없다. 우리 조금 숨기시고요. 한번 웃으시면 나중에 자식들이 잘 돼요. 움직이지 마.
오늘은 언제 홀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독거 노인을 위해 봉사팀이 영정 사진을 찍어드리는 날이다. 네, 됐습니다. 영정 사진을 찍는 날이지만 자식들에게 남길 사진이라 생각하며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다. 그 행렬에서 만난 최니나 할머니 부부. 예, 할아버지 여보세요. 고개 조금만 옆으로. 네, 아니, 예. 야, 이게 그렇죠? 마지막 사진. 이번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될 거라는 말과 함께 사진사에게 부탁 하나를 하신다. 그럼 두 개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두 개 해드릴 두 개를 하면 할머니가 두 장의 영정 사진을 부탁한 건 멀리 떠나 있는 아들에게 보내주기 위해서다. 17년. 17년. 17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신 거예요? 못 봤어요. печально,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ты уже чувствуешь, остался мало. Ну, в этом жизни уже остался мало. А сын? Ну, и тем более, что уже ты больше не увидишь сына. Сын? Вот это и печально. Я его больше думаю. Сын, сын, уже чуть-чуть, уже папу. Да. Пасмун, чанкази. Хамон, пасмун. Пасмун. Чугод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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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рокку.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노부부만이 살고 있는 집. 두 사람은 연금 1900솜, 우리나라 돈 약 5만 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다 이야기요. 이게 다. 그나마 대부분의 비용은 약값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거는 우리 제다 이야기요. 할아버지 이야기요. 그 사람 이것도 그 사람 이제 다리 올라가. 그 시대 고려인들이 그랬듯 강제 이주 세대인 부모의 헌신 속에 이들 부부도 대학 교육을 마친 지식인이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건축 기사였고 할머니는 교사로 안정된 삶을 살았었다. 그런데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앙아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연금에 의존하는 신세가 됐다. 그래, 그제 나고 시장이 행패없이 그래. 그리고 이 길이서는 장래가 없다는 말이야. 자식들은 장래가 없는 가난한 땅을 떠났다. 딸은 한국으로 돈 벌러 나갔다가 결혼해서 살고 있고 아들은 러시아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활하고 있다. 오고 갈 여비가 없는 모자는 결국 17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생일날은 아니 처음 보러 싹다. 아버지도 그래고 내 자일날도 전부 하고 그러면 얘기를 하지 슬슬. 그래도 좋단 말. 그러면 난 둘둘다 생일날 전화 받으시면 보고 싶어서. 그래도 그렇지 뭐지. 어떻게 할 수 있어? 거리 멀다 나니까 나 가도도 못하고 가도도 오기 싶어도 오지 못한지. 강제 이주 세대를 위해 열린 잔치. 고향 연해주에서 배웠던 노래들을 불러보며 흥겨운 시간이다. 최니나 할머니도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잠시 놓고 모처럼만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높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안채. 이 동네에서 소리 잘하기로 소문난 할머니가 어린 시절 배웠다는 클레멘타인 노래를 부른다. 여전히 흥겨운 노인들. 그런데 어울려 춤추던 최니나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늙은 애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가느냐. 떠나간 자식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 클레멘타인. 할머니는 또 아들을 떠올리고 만 것일까.
17년 동안이나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최니나 할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봉사팀은 할머니의 모자 상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왔어요, 여기. 오, 나왔어요. 어이구, 무섭네. 마음에 드세요?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다니 할머니에겐 더없이 고마운 소식이다. 예, 아유. 그럼. 선생님, 맞게 나한테 준다. 돈 나 준다. 내 마지막 소극 하나 내. 야, 고맙소. 그러나 몸이 아파 동해 가지 못하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봉사팀이 가벼운 위로를 해보지만 할아버지도 굉장히 젊게 나오셨어요. 아주 기운차게 나오셨어요. 사진으로만 보면 전혀 아프신 분 같지가 않으신 할아버지 얼굴이. 겉으론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 한쪽이 섭섭하다. 키르기스탄에서 연해주까지 그 간격이 17년 이산의 세월을 만들었다. Ну, давно не видел уже. С родителей давно не видел, конечно. 17 лет прошло, когда родителей не видел. Ну да, но все говорили, что похож на отца. Когда он позвонит или родители позвонят, он вообще потом молчит, ходит,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т. 아들 알렉산더 씨의 하루 일과는 새벽에 시작된다. 트럭을 몰아 블라디보스톡 시내를 돌며 늦은 밤까지 배달 일을 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가난한 삶을 피해 이곳으로 왔지만 고려인인 그가 정착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봐야 대학에 다니는 두 딸의 학비를 대기에도 빠듯하다. 불효의 마음이 늘 괴로우면서도 17년 동안이나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던 건 이렇듯 힘겨운 현실 때문이었다. Да, постоянно тяжело, конечно, когда узнаю, что родители болеют, мне так тоже, конечно, тяжело. Что помочь не могу, что я далеко, что я их не вижу. У меня такое, как будто, не знаю, кто приезжает, как будто президент приезжает. Я очень бабушку люблю и хочу с ней встретиться. Рада, что приехала. 돈을 벌면 모시러 가겠노라고 그렇게 떠나왔던 시간이 17년이 흘렀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 늘 죄스럽기만 했던 마음. 이제서야 어머니를 만난다. 혹시라도 17년 만에 뵙는 어머니의 첫 모습을 놓칠까. 아들은 입구 쪽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17년 만에 상봉. 할머니의 눈을 병들게 만들고 시력을 앗아갈 만큼 울며 보냈던 그리움의 세월이었다. Мама вообще больная, все старая. Почему не сказал, что больная? Нормально выглядит. На вид ничего, да. На вид, куда поген не рёбчи, да. 그동안 전해받은 사진으로만 흘러가는 세월을 읽었던 가족들. 이제 함께 가족 사진을 찍어본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족 사진이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셔서 오지 못했다는 아버지. 아들은 미리 찍어두었다던 영정사진 속에서 아버지를 뵙는다. 잘 계셨어요? 이 만들어 왔어요, 틀리. 응.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자, 끼워 드리고 갈게요. 고맙소. 예, 예. 미녀 딱 따라왔죠. 예, 예. 할머니는 이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손자와 함께 맛있는 김치를 먹는 걸 하셨다. 너무 헐거웠는데. 다시 봐. 이 그라시비 스타일이요.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다시. 할머니에겐 오랜만에 웃어보는 일이다. 또 내년에 제가 오면은 또 이제 더 많은 재료랑 가지고 와서. 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며칠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사람이 그리웠던 할머니는 아들처럼 끌어안아 주신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눈물 날라가네. 가서 편안히 가서. 네. 아버지랑 다 있어? 예, 다 건강하세요. 아버지랑 가서 뭐 일하고 라버트 건강하니 계셔요. 제가 또 딱 1년만 있으면은 금방 오니까. 힘겨운 현실에 이미 지쳐있는 할머니를 내년에 정말 또 뵐 수 있을까? 눈물 나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니긴 하는데 아이고 참.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벌써 이제 이분들 이렇게 되신 지 70년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몇 분 남지 않으셨는데 할머니는 아무리 만류해도 불편한 걸음으로 굳이 배웅을 나선다.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자식과 떨어져 외로운 삶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던 할머니. 도움보단 누군가 찾아와 준 게 고맙고 반가웠다. 높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안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이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리멘트 늙은 애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금실머리 샛별 눈에 그 이름은 클리멘트 앵도 같은 노래 위에 입을 맞춰 주신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70년 전 고향 연해주에서 쫓겨나 모질고 혹독했던 수송 행렬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 갑작스런 비극에도 간직해왔던 희망의 씨앗 벽시. 그 인고의 세월 속에 불모의 땅을 오아시스로 읽어낸 영예의 시간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묻어두고 또다시 떠나야 하는 현실.
유랑의 삶은 끝이 없었다. 그 슬픈 운명 속에 이제는 자식들과 떨어져 홀로이 삶을 마감해야 하는 모진 강제 이주 세대의 운명. 이들은 언제쯤 그리운 망향가를 맘 놓고 불러볼 수 있을까? 여기 동산 보기만 다 동쪽을 우리 조구 동쪽 자기 조구 그리워서 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뜨잽니까 이제 고향 쪽이지 그냥 동쪽을 이렇게 여기다 모시고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항상 고향 짜고 보내달라.